시끌벅적한 공항에서 듣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해안도로 달리며 듣고 싶은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자자요 바다 위에서 흘러나오는 위너의 아일랜드까지 생각만 해도 콧노래 나오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여행의 달콤한 상상에 빠져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저 로맨틱한 피아노맨 독일 오빠 다니엘. 안녕하세요. 노래 실력도 천재, 천재 이승국.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섹스. 기타 들고 노래할 때 이분 아 좀 싫죠? 아 왜요? 부끄럽네요. 너무 느끼... 오일리했어. 네. 기타 들고 노래할 때 이분의 매력이 더욱더 빛나죠. 멕시코 혼남 크리스탄. 반갑습니다. 자, 노래 한곡 큐. 아우. 오일리하게. 만약에 내가 간다면 멕시코에 간다면 나 어떻게 최하중 누나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 어, 오늘 너무 예쁘게 입고 오시던데 누나가. 아 그래요? 어머 뭐 끝나고 데이트 하시는 건가요? 아 끝나고 예 녹음 있죠 뭐. 아 그냥 녹음. 예. 아니 근데 와 갑자기 이제 다니엘 딱 들어왔을 때 다니엘 얼굴이 진짜 반쪽이 됐잖아요. 진짜? 그래서 유독. 그래서 다니엘 얼굴이 더 쪼그매졌을 때 장애 온 거 됐어. 이렇게 내가 어머 미안해요. 네 우리 막 이렇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뭐 어 엄마는 엄마 돌아가셨어 그럼 I'm sorry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어 I'm sorry. 진짜. 아, sorry. 네. 지금 타이트 잡아주셨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장염이 걸렸었어요. 여기. 잠깐 걸렸는데 네. 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장난 아닌데 어 그래도 좀 다이어트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다이어트 혹시 다이어트죠. 역시 좋긴 해요. 저런 얘기를 직접 해주시니까 여자들은 사실 장염 걸리면 살짝 좋아하거든. 근데 아, 그래요? 근데 그 엄청 위험하죠. 잘못하면.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죠. 우리 다니엘도 뭐 병원 가서 수액도 많고 그랬다는데 그런 사람 갖고 어머 다니엘 얼굴이 다 쪼그매졌어요. 장염 걸렸으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회복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예, 화이팅 화이팅.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 거 드세요. 남자가 감기 걸릴 때 당연히 질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조금 섹시해져요. 끈적끈적해지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조금 있어요. 아이고. 남자들 조금 좋아해요 그런 거. 근데 화장실 가야 될 때마다 별로 섹시하지 않아요. 하나도 섹시하지 않아요. 네. 와 우리 김유리 씨가 세 분 다 음악에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팀 하나 결성해서 노래 한 곡 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스밍해서 들을게요. 그러네. 그러네. 그런가요? 세 분이 콘서트 같은 거 하셔도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연말에 네. 세 분 믿고 최파타 공개 콘서트 같은 거 하면 괜찮아요? 부담돼요? 한 두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아, 나는 내 친구까지 불러서 세 명은 만들어 볼게요. 아니지 우리 엄마 한국 우리 이거를 공개 방송으로 네. 밑에 이제 컬투하는 그 스튜디오에 가서. 그냥 최파타 연말 네. 그러면 이제 세 분 나오시고 또 가수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대환영이죠. 너무 좋네. 그렇죠. 뭐 우리 약간 연말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요 나. 그렇죠. 지금부터 다이어트해요. 황만희 PD님 어떻습니까? 괜찮죠? 예, 괜찮아요. 너무.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일단 토록해. 셋이서 너무 아름다운 곡을 하고 그다음 이제 크리스티안은 또. 오일리한 것도 한번 해주고 크리스마스에 뭔가 사랑 고백할 것 같은 그런 어떤 하고 뭐 너무 또 이제 발라드에 뭐 너무 잘하니까 뭐. 아니면 우리가 80이라는 곡을 만들면 어떨까요? 크리스티안이 팔굽혀펴기 80개 하는 동안에 딱 끝내는 노래. 이거 너무 좋다. 어때? 그럼 크리스티안은 너무 벌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혹시몰라서 프로틴 먹고 왔어요. 또 씻기 씻길까봐 지난번에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씻길까봐. 준비성 봐 그러니까. 그러면 프로틴 마셨다는데 뭐 안 시킬 수가 없네. 안 먹고 80개니까 먹으면 얼마나 할지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죽어. 하여튼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아니 진짜 이렇게 모이기도 힘드니까 좀 하고 싶네요. 그래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세영 씨가.
다니엘 씨, 늦었지만 상 받은 거 너무 축하해요. 아유, 방황해서 말도 못 하겠네요. 앞으로 더 많이 TV에서 그리고 라디오에서 다니엘 씨 보고 싶어요. 보세요. 2023년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에서 외국인 엔터테이너 부분 수상을 하셨습니다. 상남자네, 상남자.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받았는데. 이야, 뭐 대단하다 진짜. 사실 현대는 그 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 근데 브랜드야 대박이다. 외국인 엔터테이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그 소감 그래도 좀 한번 해야죠. 네, 엄마에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우리 독일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장염 걸렸다는 말씀도 못 드렸어요. 걱정하실까봐. 그렇죠. 아니요, 정말 여러분 덕분이고요. 정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그래. 장염인데도 방송으로 나오는 이런 매너들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럼 안 나와? 네? 안 나올 거야? 제가 실언을 했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얘기 듣다가 이거 놀란 게 첫파타의 힘이 진짜 대단하다. 그래? 네. 이 갖고 있는 게스트분들의 풀이 백상수상자 팀도 있고. 예, 아하. 그럼요. 2년 연속 외국인 엔터테이너 상을 타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프로그램이에요. 아유 그리고 우리 승국 있고 크리스찬 있고. 아이, 이게 다 말해 우리 첫파타 브랜드 파워예요. 진짜. 그게 보면. 그렇죠. 저도 살짝 브랜드 당연히 지금 이 순간 아니 브랜드면 지금 이 순간 제일 핫하신 게 여러분 너튜브 들어가면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기 많은 영상들 정말 실시간 차트 같은 건데 거기에 지금 1등이 아이들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여자 아이들. 그러네 그러네. 3등이 에스파분들 영상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이 2등에 화정 누나가 나온 영상이 지금 대한민국 2등이요 지금 인기 급상승 동영상. 나 믿어지지가 않아. 왜? 왜? 아니 정말 저도 지난주 이제 누워 있을 때 너무 변하게 봤는데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 자꾸 있어요. 자꾸 그 장면들이 있어요. 목에도 뭐 남의 나라야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 요즘 선크림 얼마나 열심히 목에 바르고 있는지 이거 다 기억에 남더라고요. 진짜요. 명언 제조기 대박이다. 진짜요. 아이고, 얼떨떨하네. 2위예요. 그리고 다 아이돌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순간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몰입력 있게 보신다는 아이고, 거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우리 크리스티안 한번 봐주세요. 네. 크리스티안이 보고 어떻게 이제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웃겨. 기대요. 아이 누나 가기 싫어. 누나 나도 가서 먹고 싶어요. 저 그렇게 말하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막 윙크하면서 누나 저도 그거 먹고 싶어요. 반지 체왕 걸려 안 만들어주면 안 돼. 자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정현 씨가 크리스티안 혹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아버님 나오나요? 예고편을 봤는데 아버님을 본 것 같았어요. 궁금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아버님이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찍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 말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 왜 말을 안 했어? 아 이거 뭘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예고편 나왔으니까 시원하게 말할 수 있어. 예고편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버님이랑 아빠의 친구 3명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왔는데 아빠랑 아빠 친구는 다 뮤지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음악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재밌겠다. 진짜 색달랐어요. 저 같이 모시고 다녔어요. 약간 그보다 할배 같은 느낌으로. 아 근데 아빠도 너무 자랑스럽겠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는 여행을 하시다가 거기다 뭐 이어서. 한국말 너무 잘해서 뭐 어디 가도 막힘이 없지. 그럼요. 뭐. 재밌었어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디서 예고를 해요? 다른 방송. 아니요 MBC Everyone. 아 그러네.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 너무 놀라갖고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곱하다 할배. 아 그다. 여기 SBS예요. 그러니까 언급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TVN이고요. 아 그렇구나. 아 어렵네요. 아 헷갈리네. 어려워요. 아 하여튼 너무나 예. 네. 아 우리는 또 아버님이 또 남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같이 사진 찍고 라디오 하시는 것도 보셨으니까 예 꼭 챙겨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주혁 씨가 승국 형 안녕하세요.
에스파 쇼케이스 MC 하신 거 정말 멋있어요. 어. 저 에스파 팬인데 여기서 또 뵙네요. 아.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바쁘네 바쁘네. 맞아요. 아. 이번 주 에스파 분들이 컴백하셨거든요. 월요일 날. 아, 너무 좋았겠다. 아 정말 저도 아이돌 분들 그 기자 간담회 쇼케이스 이런 네. 거를 진행해 본 게 처음이었고 너무 신기했고 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와 에스파 분들 보겠다 이런 설레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막상 거기 진행을 하고 진행을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분들 안무고 춤이고 노래고 제일 처음 보는 사람 중에 하나네? 그렇지. 아. 그걸 느끼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오. 우와 대박이다. 아니 근데 그럴 때 막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처음에 그래서 정신도 없었어. 그제서야 이 부담감이 확 몰려와서 진짜 내가 잘 이 무대를 해드려야겠다. 근데 다행히 너무 풀어드리셔갖고 잘하셨겠죠.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또 승국 씨가 또 노련하게 또 신선하게 잘 이끌어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왜 승국 씨를 썼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 아, 너무 너무 감사하죠. 좋은 시간이었답니다, 여러분. 아, 에스파 파이팅. 부럽네요, 진짜. 자, 그럼 이제 우리 여행 갈래? 자,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자, 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김인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교 친구 3명과 여행 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이름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놀고 돈 쓰자는 의미로 흥청망청이라고 지었고 나름의 규칙도 있어요. 첫 번째, 매년 돌아가면서 여행의 주최자를 뽑는다. 두 번째, 여행 장소와 계획은 주최자가 주도한다. 세 번째, 총무, 맛집 찾기 등 주최자가 나눠준 역할은 거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올해 제가 처음으로 주최자가 됐고요.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가는 거라 돈이 꽤 모였겠다. 지난달 베트남 나트랑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내가 주도해서 여행 계획을 짠다는 게 부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계획하는 거 좋아하고요. 감투 쓰는 것도 즐겨서 주최자가 적성에 딱 맞더라고요. 오늘은 조식 먹고 재래시장 갈 거야. 거기서 1시간 정도 쇼핑하고 포나가르 서원 가서 인생샷 남길 건데 어때?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자 잘 들어. 오늘은 해상투 하는 날이야. 스노클링 할 거고 저녁에 크루즈 예약한 거 알지? 거기서 남편들 있고 디너 파티 해보자구. 그래 가보자 가보자. 가자 가자. 좋아. 친구들이 여행 내내 너무 좋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던지 힘든 것도 모르고 놀았습니다. 근데 저희 흥청망청의 네 번째 규칙이 여행 마지막 날 진실의 밤을 열어서 좋았던 점 혹은 서운했던 점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데요. 이때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아 근데 친구들이 글쎄 다음 여행도 주최자를 하라네요. 제가 하자는 건 의심 안 하고 다 따라가겠대요. 지금 제 어깨 하늘 끝까지 올라간 거 보이세요? 보여요. 와 이런 해피엔딩이 별로 없는데 진짜요? 그치? 다 좋아 좋아 하다가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밤이니까 뭐 좀 얘기하자. 아 근데 사실 난 그 식당 별로였었거든. 아, 맞아. 얘기를 하지. 아니 네가 너무 어렵게 예약했고 그리고 또 너는 얘기해봐. 난 사실 좀 더 자고 싶었는데 너무 강한 건 뭐 이런 이게 아니라 다음번에도 네가 해줘. 대성공이죠. 예. 진짜 해피엔딩. 아 우리 김인혜님 네 너무 잘 성공적이네요. 예, 했고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개 모임이라는 거 알아요 두 분? 크리스티안? 아 개돈 알아요 개돈. 뭐예요? 같은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약간 맞아. 돌리는. 그러면 모임을 이렇게 돌려서 개모임. 정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이제 돈 네. 이렇게 내면서 또 뭐 먹고 막 예 다니엘 너무 잘 알죠? 그쵸 알긴 아는데 근데 독일은 아마 그런 거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약간 비슷한 문화이지만 조금 다른 게 Stammtisch라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꾸준히 그냥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모임 같은 거 가지는 거거든요. 뭐 어디 여행 가거나 막 그렇진 않고. 근데 이거는 오히려 진짜 한국에서 더 뭔가 약간 그쵸.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이제 그냥 만날 건데 그냥 만나면 조금 그러니까 우리 만날 때마다 뭐 5만 원씩 내자. 그래서 요거 모아지면 우리 명품백 하나 사자. 요런 백개도 있고 어디 여행 가자 여행개도 있고 야 우리 그냥 배부르게 먹어보자 해서 먹자개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무서운 거 막 이래서 막 개주 도망가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예전에 그게 드라마나 어디 소재로 많이 쓰였어요. 제가 어릴 때 한참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 그
갯돈 들고 튀는 게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그냥 소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또 개를 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그냥 만나도 되지만 우리 만 원씩 해서 그럼 그게 언젠가는 그래도 좀 많이 모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뭐 갈비 먹으러 간다든지 뭐 어디 뭐 설악산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좋죠. 그런 거 만들 수 있구나.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단체 문화는 멕시코 뭐냐면 갯돈 이런 개념은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근데 모임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아요. 돈 정도만 하지. 근데 뭐 모임 어떤 특별한 뭐 여행 목적으로 그 잘 가지지 않아요. 그냥 돈 돌린다는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콜라보를 잘해. 이렇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독일도 2000. 이렇게 만나는 게 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면 뭐해. 그래도 뭐 만 원씩이라도 걷고 이러면 나중에 좋은 일에 쓰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문화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네. 음식 나눠 먹는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음식만 시키면 그 맛밖에 못 보지만 다양하게 다 같이 나눠 먹으면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약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게 딱 그 그냥 내 음식 시키는 것처럼 어떤 모임 했을 때 그냥 같이 모임 가지지만 내가 먹고 논 거는 내가 그냥 그날 계산하고 끝나는 거.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외국 사람들 왜 자기 거만 먹지? 저쪽 게 맛이 안 궁금한가? 아 맛은 궁금한데 그. 굳이 그렇게 예의가 네. 아니니까 예의 뭐 예의 아닐 수도 있어. 그 이게 한국 오래 살아서 이제 좀 까먹고 있는데 약간 그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까먹고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개인적인 나의 개인적인 음식이고 나의 개인적인 공간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들이 뭐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도 다른 사람들 건 리스펙트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드라이하잖아. 드라이. 드라이한가요? 좀. 아 그런가. 그럼 만약에 크리스탄 두 개를 먹고 싶어. 네. 근데 배가 불러. 아. 그럼 어떻게 해? 그래도 한 개만 시켜요? 우리는 야 나는 이거 먹는 순간 너 그거 시켜봐. 그쵸, 반씩 나눠 반씩 먹자 나누고 뭐 이런 게 되잖아. 만약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서 바꿀 수, 교환할 수 있는 거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환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근데 뭐, 파스타나 이렇게 벌써 섞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쉐어하기가 조금 왜 여기 포크 좀 갖다 주세요. 깨끗하게 덜어서 하는데 우리는 앞접시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해외에서 앞접시 달라고 하면 엄청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또 앞접시 잘 안 쓰래요. 납작이 접시 잘 안 하고 제가 볼 때 이 개톤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잘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축의금 아닐까 싶어요. 약간 결혼식도 어떻게 보면 17일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내가 혼자 부담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다 같이 그거 모아놓고 잔치를 치르고 다음에 그냥 너가 하고 막 이런 느낌인 거 완전 문화적인 건. 뭐 현재 개 모임 가입된 거 있으신가요? 저는 몇 개 있죠. 저는 없어요. 어떤 거 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뭐 알짜 모임이라고 있어요. 알짜들만 모인 거. 괜히 우리가 알짜래. 알짜. 알짜. 근데 그게 알파벳형 R자예요. 아, 그 R. 알짜. 알짜 모임에는 2만 원씩. 그래봐 한 달에 2만 원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좋다. 진짜. 그렇잖아. 해보면 괜찮아요 이런 거. 맞아. 외국인들도 가입되나요? 아 2만 원까지. 외국인인 건 괜찮은데 알짜여야 돼. 그러니까 그게 문제네. 이게 어려워. 알짜 알짜니까. 삐짜만. 삐짜만데. 아 어떡해. 자 김미진 씨가 예. 친구들 빼고 다들 짠 것 같은데요? 다들 편안하게 여행하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럴 수 있겠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게 능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 같은 사람은 벌써 돈 계산이 빨라. 아 그럼 네가 맡아줘. 막 이러고. 아 그리고 그렇죠. 이게 뭐 친구분들이 약간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았다 해도 사연 보내주신 이내님이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연에도 그럼요. 본인이 써주셨고. 그래서 오히려 분배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근데 여행으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아 그게 최고죠 진짜. 재밌어. 속옷바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막 편안하게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이순아 씨가 네 저는 중학교 친구들이랑 개모임 합니다. 개모임 이름은 6천이에요. 6천. 모든 돈으로 고기만 먹거든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모든 돈으로 닭 특수부위 먹으러 가기로 했고요. 연말에 스테이크 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모임이 모임의 이름도 되게 중요해. 그러네요. 저희가 아니지만 알짜 모임 재밌잖아요. 이건 6전이야. 오로지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고기만 먹는다. 괜찮다. 예. 거기에 모임의 색깔이 딱 드러나는 거구나. 그렇지. 예.
배성훈 씨가 고향 친구들과 한잔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별다른 건 없고요. 모여서 축구하고 소주 한잔하는 모임이에요. 어. 제가 총무를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야. 20년 동안. 간부시네, 간부. 그러니까 총무를 20년 동안 했다고 하면 배성훈 씨는 사실 어떠한 보증 뭐 이런 거 없이 진짜 인정이 그쵸. 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신뢰 100%. 그러니까 200%지 신뢰. 근데 이름이 한잔회잖아요. 예. 20년 동안 과연 몇 잔이 모였을까. 아, 그러니까 간이 진짜 좋으신가 보다. 진짜. 와 장난 아닌데. 와. 좋아요. 자 그러면 에스파의 남 같지 않죠. 이렇게 아. 이런 거 하면 남 같지 않아. 아. 세 번째 미니 앨범이고요. 거기에 타이틀곡입니다. 아. Welcome to my world가 앨범명이고요. 타이틀곡은 곡 소개 들으실 거예요. 네. 스파이시 네? 네, 듣고 4부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화정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영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의 누나 아아 원의 화정 누나 원의 누나 아아 원의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다니엘, 이승국, 크리스탄과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희수 씨가 저희는 19금 모임이라고 있어요. 아. 야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모은 돈은 생일이나 경조사에 사용해요. 오. 그러니까는 또 크리스티안이 네. 아니 야한 얘기하는데 왜 돈이 필요해? 공짜로 할 수 있잖아요. 공짜로 하면 되는데. 뭘 먹으면서 얘기했지. 먹으면서. 아, 네. 먹는... 예. 꼭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행인들은 꼭 그 한국 사람들 많이 먹으니까. 예. 이번에 아버님이 드시는 거 너무 질렸다고. 아니 그 아빠가 어느 순간 아빠 밥 먹으러 가자 이랬더니 아 그만해. 한국 사람들이 밥 너무 많이 먹어. 우리도 많이 나를 막긴 많이 먹긴 한데 또 시간이 배꼽 시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 12시에 점심을 먹고 5시 아직도 5시간 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럼 벌써 저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멕시코는 보통 1시쯤에 점심을 먹고 8시, 9시 그때쯤에 저녁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시면 너무 배가 부를 수밖에 등이 없다. 등이 큰데 여기 한국에서 빨리빨리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저녁 시간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린 식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데 아빠는 그만 먹고 싶다고. 마지막 날에 제발 그만 먹자고. 아니 그럼 8시, 9시 저녁을 먹으면 언제 자나? 그래도 바로 자요. 바로 자. 아니, 이게 바로 잔다고? 바로 자. 그래서 비망률 장난인 거죠. 예, 왜냐면 먹고 바로 자니까. 일어나고 또 먹고. 콜라랑 같이 이렇게 아, 아버님한테 그걸 설득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아버지 5시에 저녁을 드셔야 10시에 야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이해하셨어요. 아 꿀팁이었는데 저거 아 몰랐네. 자 염승주형님이 중학교 친구들이랑 산 앞에 모임이 있어요. 산악회 아니고요. 산 입구까지만 가서 그 근처 맛집에서 먹고 공기 좋은 공기 쐬고 오는 모임입니다. 산은 등산하는 게 아니고 보고 오는 거잖아요. 맞죠 화정언니? 맞죠. 산 앞에 모임. 산 앞에 가도 산 예쁜 거 볼 수 있잖아요. 보지.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래 뭐 올라가야 보이나 그게? 그러네. 대부분 이제 산에 올라가 등산하시는 분들도 그 기쁨이 내려와서 막 도토리묵. 맞아요. 예, 뭐. 두부 전 같은 두부 것들 전 이런 거 먹는 거잖아. 저희 같은 시 저기 북한산 갈 때 구기동 통해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 이제 이렇게 천이 계곡이 흐르고 그 바로 그 도토리묵이랑 파전 파는 데 있으니까 굳이 올라가면 힘들기만 하고 물소리도 안 들려요. 거기 입고 있으면은 물소리 들리면서 숲도 있고 막 그늘 속에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외국인들끼리 공 앞에 모임 만들면 좋겠다. 공 공항까지 앞에. 인천에서 그것도 꽤 있어요. 연인들 데이트할 때 국제선 그 버스 타고 공항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엄청 많아요. 공항 근처에서도 맞아요. 조개구이
아 미친 그러니까. 가게들 많아요. 맞아요. 네. 산 앞에 모임 재밌네요. 네. 네. 강예빈 씨가 우리 엄마는 제철 음식 함께 먹으러 가는 포항 제철 모임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포기하지 말고 항상 제철 음식 먹자. 그래서 주꾸미, 전어, 대하, 한우, 오리 음식 축제하는 곳 가서 먹거리도 먹고 그곳 노래 자랑도 출연해서 추억 쌓는 모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포항 제철 좋은데? 괜찮은데? 우리가 정말 제철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을 안 하면 놓친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제철 음식이 제일 영양가가 많고 신선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맛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삶의 그 재미가 뭐예요? 이렇게 제철 음식. 어? 그럼요. 이런 거 전어철이다. 그럼 전어 먹고 대하철이다. 그럼 대하도 구워 먹고 좀 이래야지. 노래 자랑까지 하니까 진짜 재밌겠다. 여기는 아마 그 모임 하시는 분들이 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뭔가 자랑할 거 있다 노는 데 있다 바로 나가시는 거 같아. 네. 아니 그럼 미식가시네. 이 포기하지 말고 항상 제철 음식을 먹자는 거. 중요하죠. 예. 안 그러면 우리 맨날 냉동만 먹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분은 달력에 다 표시를 해놓더라고. 1년 12달. 제철 음식들. 제철 음식. 아, 진짜. 와. 그 정도 체크해야 안 잊어버려요. 아. 야. 하긴 하긴. 역시. 야. 1003 님이 떼길 아 떼길. 떼깔 떼깔 모임이 있어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고 해서 돈 모으면 무조건 먹으러 떠나는 모임이에요. 무조건 맛집으로 여행 가서 다 쓰고 오기. 근데 이게 내 돈을 쓰기엔 좀 부담스럽거든. 근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다 같이 쓰면 이게 좋으니까. 때깔은 뭐예요? 저 때깔 듣기라 바로 보여서. 네, 때깔 몰라요. 우리 다니엘 때깔 알아요? 저도 몰라요. 오! 네. 모르는 게 있었구나. 모르는 게 있었어. 이거 기사 나오겠다. 기사 나오겠다. 상 취소해. 상 취소. 돌려놔. 오, 때깔을 모르시는구나. 때깔은 뭐예요? 알고 나면 허무할 수도 있지만 진짜? 뭐예요? 때깔이 색깔이에요. 컬러. 그치? 컬러지. 그치요? 때깔. 그치? 색깔이고 약간 굉장히 퉁쳐갖고 그냥 겉모습까지 이렇게 같이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얼굴빛을 얘기할 때 약간 이제 때깔이라고 해. 그렇죠? 이게 그쵸? 너 때깔 좋다. 오늘 굉장히 요즘 때깔 좋아? 이러면 그러니까 보기 좋아? 컨디션도 다 포함한 안색 같은 거죠. 느낌으로. 예, 예. 때깔. 그치? 아까 다니엘 처음 들어왔을 때 화정 누나가 살도 쏙 빠졌고 다니엘 오늘 때깔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그치. 아니 때깔은 안 좋았어. 얼굴은 작았는데. 때깔은 좀 안 좋았어. 그런 컨디션이나 이런 거. 그쵸. 그러더니 아이나 달라 장염 걸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얼굴 안색도 좋고 그만큼 이제 밥 먹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컨디션이 좋고 이런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뭐 면전에서 쓰진 않아요. 네. 이제 한국말 뭐 면전에서 때깔 좋다 이러면 좋은 언어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자. For example, 오늘 우리 크리스티안 때깔 좋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때깔 좋은데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어 사전에 올라온 거를 읽어드리면 눈에 선뜻 드러나서 보이는 맵시나 빛깔.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딱 볼 때 한 번에 보이는 그 느낌, 색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때깔 좋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요? 칭찬일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어른들한테 때깔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표님 오늘 때깔 진짜 좋으세요. 없는 얘기고. 할아버님 처음 뵈는데 때깔이 정말 좋으세요? 큰일 나. 자 크리스탄 화정 누나 때깔 좋다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냄새 맞아. 김치 싸대기. 친구들끼리. 자 콩역둘둘님이 승국 씨, 다니엘, 크리스천, 화정 언니, 저희는 토마토예요. 왜 토마토일까요? 맞춰보세요. 정답을 안 보내주셨다. 토마토. 다니엘 정답. 토요일마다 토스트 먹는 모임. 토스트를 누가 먹어? 승국 정답. 정답.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예스. 와. 약간 MD. 먹고 마시고. 예, 정말 막 완전 먹고 마시는 모임 막 그런 거 아닐까요? 토마토. 마시고 토하고. 토마토. 토할 때까지 마시고 그래, 토하고 이런 거.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임일까? 진짜 술 막 먹는. 자, 우리 0622님. 네, 정답 기다려 보면서. 네? 자, 두 번째 사연. 네, 우리 크리스티안 소개해 주세요.
김찬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7년 사귄 여친과 헤어진 지 3달째 아픔을 극복하고자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헤어지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해남입니다. 닭백숙 먹고 모노레일 타고 전망대 가고 이렇게 바쁘게 보내면 그녀 생각이 안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녀와 100일 여행 온 곳이 해남이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3월엔 속초로 떠났습니다. 대게 먹고 바다 보고 관람차까지 탔는데 5년 전 그녀의 생일날 속초에 왔었더라고요. 나는 강원도 바다 중에 속초 바다가 제일 좋더라. 이 좋은 곳에 오빠랑 와서 더 행복해. 아, 목소리 참 예뻤죠. 4월엔 제주도 한라산 등반을 했습니다. 산에 오르면 정리가 될까 싶었는데 전혀요! 전혀 정리되지 않았어요. 2주년 기념일 때 그녀와 제주도에 왔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단양으로 패러글라이딩 하러 갔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하는 취미인데요. 하늘 위에서 고통만 받다가 내려왔어요. 이 취미를 알려준 것도 그녀. 단양을 알려준 것도 그녀였거든요. 이별 극복은 무슨? 여행 내내 그녀 생각만 하는 저를 보고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아, 궁상 맞다 진짜. 야, 너 무슨 이별 투어 하냐? 아, 대체 어디를 가야 그녀 생각을 안 하죠? 저도 이 지긋지긋한 이별 투어 그만하고 싶어요. 저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해요. 네, 사연 보내주신 김창현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야. 7년 사귄 그녀 헤어지고 네. 여행하면서 이별의 아픔을 잊고 계신데 아이고. 아, 7년 그러니까 기간도 기간인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거 보니까 실제로 사귀면서 액티비티를 많이 하신 커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뭘 잊어버리기 위해서도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데 다 가본대요. 와, 이거는 진짜 어렵다. 네 혼자 간 거잖아요. 왜? 혼자 네. 그래서 문제예요. 혼자 가니까. 저도 호수공원 가면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옛날 일산에 살던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 조금 약간 옛날 추억들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혼자 말고 그냥 친구든 누구든 같이 가면 그리고 호수공원을 가지 말아야지. 책 가면 생각이 나니까.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녀와 갔던 곳을 가면 안 좋은데 또 다른 데 가기가 싫겠지. 지금 세 달 됐잖아요. 네. 그렇죠. 헤어진 지 가장 이제 절정이고 이제 좀 시간 너무 짧아. 맞아요. 뭐 시간이 해결해 준잖아. 어떻게 뭐 솔직히 이별 여행 같은 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예,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1박 2일 혼자 강릉 갔다 왔어요. 근데 좋긴 한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정 이게 너무 약간 분위기 다운될까 봐 지금 살짝 걱정되긴 한데 그 감정을 피하려고 어디 멀리 여행 떠나는 게 별로 맞아. 그렇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네. 새로운 연애를 만나는 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거지. 아, 그쵸. 네, 그때만 그쵸. 있는 거죠. 그치? 예. 우리가 비행기 옆좌석에 기차 옆좌석에 너무나 아름다운 뭐 이런 연인을 만나는 건 현실에서 이뤄내지가 않아요. 현실에선 옆자리 분이 자꾸 팔꿈치 넘어와서 되게 불편하고 나 잠들었는데 화장실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굴 불켜. 아니 근데 1박 2일 정도면 난 좋아. 근데 이렇게 세 달 아니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수시로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우연일 수가 없어요. 심리 이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인생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필연이었다. 그거는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거기 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치.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좀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추억을 거기서 쌓여보자는 마음으로 거기서 간 것 같은데 그건 좀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뭐 정리도 하고 근데 좀 그런 다음에 이제 운동하고 뭐 일하고 뭐 친구들 만나고 그랬는데 계속 혼자 여행으로 가면 더 우울할 수 있고 더 못 잊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단양 뭐 패러글라이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굳이 그 여자친구 같이 하러 갔던 거는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거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근데 꼭 빈자리 더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말고 거기 영월 가시면 또 패러글라이딩 있거든요. 저 거기서 타는데 거기 그 한 800m에서 시작하니까 1000m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정성까지 다 보이고 예, 추천드립니다. 영월 영월로 가라. 영월로 가라 차라리. 패러글라이딩 거기만 있냐 뭐 이런 거. 해외 여행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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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더 외로워. 해외 나갔는데 또
해외여행 첫 번째 해외여행을 그녀와 같이 했었죠. 안 돼. 같은 데 가면 안 돼 그래서. 아니 난 우리 승욱 씨는 이별 여행 같은 거 안 가봤죠? 저는 이별 여행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혼자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집에서 울고 여행을 그냥. 네? 집에서 울고. 집에서 울고 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래, 아이스크림. 이별 영화 보고. 울을 순 있지. 울 수는 있지. 아유 그럼요. 한 달 내내 1년 내내 우는 건 아니지. 아, 그렇죠? 한 달은 한 달까지는 올 수 있죠. 오, 네. 그래도 많이 잘했어요. 크리스티안 네. 한 달 내내 네. 30일. 오. 저는 그 헤어지고 나서 노래까지 만든 적이 있어요. 어, 진짜.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또 열이다니까. 아예 낭만이 있잖아요, 얘는. 그쵸, 근데 노래 만들고 그런 거 좋은데 착착하지 않으면 또 스토킹이에요. 아, 그럼요. 싫다는데 계속 노래 부르고. 근데 그 만든 노래는 공개도 된 거예요, 아니면 혼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일단 혼자만 갖고 있는 건데. 아니, 근데 내가 네. 들어도 뭐. 화정이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면 모르잖아 다. 그렇죠. 모르죠. 아, 이름 안 들어가 있죠. 이름 들어가 있으면 적극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 네. 한 소절 살짝 해보세요. 아, 스페인어로 돼 있는 건데. 느낌만 아, 그래도 노래만. 아, 근데 여기 감정이 또 오르니까. 오늘 감정 올라오나 봐. 표정이 또 묘하게 이게 바뀌네. 엄청나게. 제목은 punto y coma. 그 period, 거마 그 약간 잠시 멈추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면 마침표 심표란 뜻이죠. 에? 맞아요. 왜냐면 저 그 당시에 약간 그 사랑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예. 아니었지만 그 3, 4 comenzar un amor que tiene punto y coma simular lo que no se tiene no se toma sin sentir yo tan solo me quería divertir. 오~ 발라드인데, 예, 발라드인데. 와, 저런 게 더 와닿는다, 왜 딱딱딱. 그런 좋다. 아니 그리고 부를 때 전후로 이게 보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감정이 확 몰입을 하네요. 그러니까 유희나 씨가 크리스티안 왜 이렇게 촉촉해요? 설마 못 잊었어요? 잊었어요? 그건 아니고, 근데 노래에 그 feeling 살아 있어요.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때 그 감정이 있긴 했어요. 있긴 뭐 뭐가요? 잊었어요. 잊었죠. 네, 지금은 오케이. 특별한 감정은 없는데 그 상자 다시 열어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지. 이게 다시 돌아와. 예. 아니 그럼 곡을 냈어요? 혹시 아니면 뭐 악기나라든지 그 다 녹음 다 해놨어요. 그냥 시간 기다리고 있어. 타이밍 보고 있어요. 근데 다 녹음 해놨거든요. 가을에 좋겠다. 가을. 가을에. 가을 나쁘지 않아. 가을. 네. 최정희 씨가 여행 가지 마세요. 운동을 하세요. 몸을 쓰면서 운동하면 생각 안 날 겁니다. 아니면 해외 여행 가세요라고 남겨주셨어요. 맞아, 운동 추천드려요. 그렇죠? 운동 진짜 좋아요. 그래, 몸을 써야지 잊어버려. 맞아.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계속 몸을 쓰면 아무래도. 그리고 아니면 해외 여행 가세요. 해외 여행 가면 좋지 또 볼거리도 많고 뭐. 그쵸. 그녀와의 추억이 없는 곳을 가면 새롭게 시작할 수. 다 새로우니까. 맞아요. 머리 바빠요. 그냥 맞아. 이것도 새롭고 이것도. 저도 옛날에 헤어졌을 때 약간 몸이 가만히 집에 있지 못하니까 새벽 내내 진짜 아침까지 걸었던 기억이 있긴 있어요. 산책하면서 진짜 해가 뜰 때까지 한 3시간, 4시간 계속 막 돌다가 그러면서 조금 약간 가라는 것 같긴 해요. 영화처럼 사네. 아니, 우리 승욱이 절대 있었어. 나는 크리스천 얘기도 듣고 다니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지독하게 사랑을 했는데 어떤 사랑을 한 거야? 아니, 집에서 비디오 게임만 하고 있는 거 MBTI T지. MBTI T지. 아니 난 T인데 난 F 출신 T거든. F였다가 나이 들어 조금 T로 간 거라. 나 F 성향이 있는데 되게 지독하게 사랑했구나. 자 광고 듣고요. 함 로키 씨가 아 크리스티안 노래 잘한다. 싱글 내자. 싱글 내자. 싱글 내자. 가을이랑 겨울 그 사이에. 오케이. 예, 예, 이번 예. 가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예. 이거 싱글 낸 다음에 인터뷰할 때 꼭 그 한마디 해줘야 돼요. 아 오케이. 듣고 있니? 자 공룡술들님이 정답 보내주셨네요. 아 승국 씨 정답입니다.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는 모임이에요. 물론 술만 마시진 않고요. 모든 음식은 책상 빼고 다 마십니다. 책상 빼고. 아까 그 토마토 정답이죠. 그러네요. 토마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책상 빼고 다 마신다는. 다 마신대. 이거 처음 들었네. 자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끝곡으로 네? 제가 생각하기엔 다니엘과 크리스티안이 되게 좋아할 노래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네? 예, 들어보시면 오우
좋아하실 거예요. 네. 자, 우리 모두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